아침 6시 반의 제르마트 모습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 저렇게 탁한 우유빛입니다. 이 다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애용당하고 있는 이유는 사진꾼들이 많이 와 계시는 이유는 이 자리가 마트호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히 아침에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가 지나갔습니다. 택시입니다. 제르마트에는 보통 차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솔린 차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아마 제일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광경 덕분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는 마트호론입니다. 4,478m. 500명이 저 산을 오르다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모습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 유혹 마트호론의 때문이겠죠. 목숨을 걸고 오고 싶도록 만드는 직벽 1000m가 넘는 피라미드형의 산입니다. 1850년대에 처음으로 사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 마을이 형성되고 하천이 흐르고 거기 같은 모습으로 연결되니까, 사실은 이 마트호론 능선을 따라서는 마트호론보다 높은 산이 두개 있습니다. 4,000m 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산 이름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평지 돌출형의 이 마트호론 산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산은 조엽니죠. 사실은 이 산이 스타입니다. 마트호론이 스타인 것은 조연이 근사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조연이 근사해서, 조연, 훌륭한 조연이 있으니까 주연 마트호론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다리에서 올려다본 마트호론, 황금색으로 빛나는 피라미드 마트호론이었습니다.